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153 디자인 이실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하남중흥 S클래스 33평형 4베이 아파트이고요. 가족 구성원으로는 부부 두 분에 7살, 5살 남매가 있는 화목한 가정입니다. 이번 현장에서 눈여겨 봐주실 부분으로는 거실하고 주방을 치환했고 안방을 부분적으로 공용부에 편입시킴으로써 구조를 많이 바꾼 현장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거실입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벽체에 우드 필름이 싫다고 하셔서 라이트 그레이 계열의 모던하고 세련된 필름을 시공해 드렸고요. 바닥재도 모던하고 좀 따뜻한 느낌이 있는 6배 600과 타일 느낌의 강마루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근데 또 너무 모던하면은 오히려 좀 차가울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벽체는 라운드를 줘서 좀 더 시각적으로 봤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장치를 해보았고요. 천정은 마그네틱 조명, 실링 팬, 시스템 에어컨으로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기존에 싱크대가 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보일러 분배기도 같이 주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이었는데 기존에 바닥층이, 미장층이 얇기도 하고 엑셀 관이 조금 높게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같이 옮겨버리면 바닥, 공용부 바닥을 다 새로 엑셀관을 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고객님과 협의하에 이 보일러 분배기는 그대로 두고 수납을 새로 하실 수 있게끔 장을 하나 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실 겸 대피실이 있어요. 안쪽에 방화문이 있는데 방화문이 아시다시피 안 예쁘다 보니까 가구 폴딩 도어로 이렇게 공용부에 완결성을 더해봤고요. 이쪽에는 TV를 완전 매립해드리고 밑에 사운드바를 둔다고 하셔서 세련된 선반과 자그마한 조명으로 시선이 머물 수 있게끔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TV 뒤쪽에는 부분적으로 루버월을 시공해서 뭔가 이제 시각적 리듬감이 느껴질 수 있게끔 잡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곳인데요. 원래는 이 기존에 안방 문이 있었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안방을 좀 좁게 사용하셔도 되니까 이쪽을 좀 털어서 공용부에 편입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복도 홀웨이를 만들어 드렸고 천정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헤더가 철거가 안 되는 헤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철거가 안 돼서 아쉬웠는데 보다 보니까 게이트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쁜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고객님께서 들어오실 때 저절로 켜지게끔 발목 센서 등을 현관 복도하고 안방 복도 쪽에 시공해 드렸고 이쪽에는 거울 은경을 높게 해서 반사가 돼서 좀 더 깊어 보이는 복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도어는 필름 휘둔 도어로 진행했습니다. 주방입니다. 먼저 공사를 하기 전에 주방에서는 상상도 못할 2900에 1200짜리 대형 아일랜드를 시공을 해드렸고요. 고객님께서 아주 잘 식탁을 고르신 게 칸스톤 상판과 비슷한 물성의 식탁을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주방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식탁이 있음으로써 배식 동선을 최소화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가전들은 바로 여기서 콘센트 꽂을 수 있게 상판에 방음한 트위스트 콘센트를 시공을 해드렸고요. 인덕션과 탄소필터 아일랜드 후드가 들어갔고 그리고 한쪽 벽을 따라서 키큰 장이 쭉 시공이 되어 있고 블룸 리프터 부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3대가 짜르르 있고 마지막에 구도 쪽에는 홈바를 시공함으로써 여기서 나머지 소가전들을 사용할 수 있게 기획해 봤습니다. 이곳은 현관입니다. 먼저 이쪽에 보시면은 함 세트, 그러니까 분자람과 데이터 단자함이 있어요. 가구분으로 달아서 이렇게 벽체만 보이게끔 잡아드렸고, 반대편 보시면은 기존의 신발장이 여기서부터 이 벽 끝까지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신발이 많이 없는 편이라고 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살, 5살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벤치장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신발장을 소실을 시키고 여기다 벤치장을 이쁘게 짜드렸고, 그 뒤쪽으로는 전신 거울, 루버월, 벽조명 등으로 공간의 밀도를 좀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에는 유리블럭을 시공함으로써 조금 답답함을 개선시켜봤고요. 중문은 기능적으로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이 아파트 구조상 중문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또 현관이 좀 좁다 보니까 현관 문을 열고 출입을 하셨을 때 좀 고립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과감히 중문은 배제했습니다.